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이 한우 개량 사업소를 이전하라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뉴스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민들은 이전이 안 되면 땅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취재의 방선윤 기자입니다. 차를 타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한우 개량 사업소와 인접한 곳이다 보니 군데군데 출입문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들어간 곳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도 발생하면 이마저도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불편점이 좀 있죠. 농사철에는 장비들이 마음대로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한우개량사업소의 면적은 12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를 방목하다 보니 환경 문제가 늘 따라다녔고 출입이 통제되다 보니 주변 지역 개발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상가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 아 이거 발전되는 게 뭐 있어 운산면 이 목장댐이. 딴 면 같아봐. 여기 별거 다 들어왔을 겨. 이 목장댐이 공장도 붙들어오고 아파트 붙들어와. 살기 힘들어 솔직히 해야지. 주민들은 2007년부터 벌써 네 번째 사업소를 이전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전체 이전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뭐 일부라도 뭐 다 없애라는 거 아니고 일부라도 청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옮겨서.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한우개량 사업소가 정작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방선윤입니다.